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방향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천연 방향제 만들기 놀이인데요.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천연 방향제를 만들어 보고 향기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투명 유리병, 아이스팩, 물감, 아로마 오일, 유산지, 녹든 바위가 필요해요. 아! 방향제를 만들기 전에 녹은 아이스팩 내용물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먼저 아이스팩 젤리를 투명 유리병에 부어주세요. 좋아하는 색깔의 물감을 골라 유리병에 넣어주세요. 숟가락으로 잘 섞어주세요. 아로마 오일을 넣어주세요. 유산지로 유리병 입구를 덮고 녹근으로 고정해주세요. 천연 방향제 완성! 여름철에는 레몬그라스 오일을 넣어 모기 퇴치제를 만들어 활용해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과 만든 방향제의 향을 맡으면서 그 느낌을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지쿡놀이 시간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